남북이 함께 개발하기로 한 산업공단의 위치는 판문점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이었다. 북한군 최정예 부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군부를 억누르고 여기에 공단을 전 거죠. 우리 같으면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같으면 뭐 문산이나 파주에 있는 몇 개 사단을 옮기고 그 자리에 그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득이 된다고 북한 기업들의 공업단지 만들으라면 만들 수 있습니까? 군부대를 움직이면서까지 이렇게 배려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생색을 냈지만 그러나 북한 군부가 거기서 불만을 표시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다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결정했고 어렵게 내준 거니 남측이 알아서 우리에게 좀 도움도 많이 주고 지원도 해라 이런 논리로 우리에게 요구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개성공단은 속도전이었다. 판문점과 불과 12km 떨어진 개성 지역은 공단 가동에 필요한 도로와 철도는 물론 전기 공급 등의 인프라를 남쪽에서 끌어올 수 있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개성공단은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었고 침체된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남북 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분단 후 이질화된 남북의 문화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약 195만 명이란 관광객이 북한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졌죠. 바위마다 그쪽 말로 이제 글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붉은색 칠을 해서 써놨던 그 글들이 있었거든요. 관광이 진행되면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지웠어요. 남한 관광객들의 정서를 고려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